그 뭐 약탈 때문에 그랬었나? 설이 많구나. 요. 어. 저기요. 곤란하죠. 이분 참. 르르르르르. 근데 뭐 중국 그 뉴스 보니까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곳 보니까 진짜 게임이랑 완전 똑같더라고. 게임이랑 똑같더라고. 현실이랑 생긴 게 똑같더라고요, 이거. 몇몇 장소가. 네, 50에 나온 장소가 중국 진짜 뭐 어디 장소랑 똑같은 데가 있던데? 참고해서 했나 봐. 근데 나 뭔가 다 안 눌러본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진행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나 바위 기술 왜 배운 거 못 쓰게 함. 네, 바위 기술 내놓으세요. 어? 이 익숙한 안아줘요 느낌 뭐지? 뭐지 익숙한 안아줘요? 뭐지? 술 마시기 후 일정 시간 내 다음번 바위육신 시전 시 법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개쩌는 게 나왔잖아. 물량 먹고 바위 공짜네. 바위육신 캬. 솔직히 저는 이거를 빼고 싶긴 해요. 얘가 좋은지 모르겠어. 적조가 물 좀 가져올게. 나나나나나나나.
그래도 뭔가 보스 하나를 빠르게 컷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군. 저건 뭐지? 혼백인가? 저기요, 누구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 그 표지 모델 죽었는디? 가셨어. 얘가 잡요괴라고요? 뭐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 게임이. 잠깐만. 잡요괴? 아무리 양보해도 잡요괴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아야, 이걸 맞추냐? 안아줘요, 멈춰. 깜짝이야. 얘도 잡요괴야? 뭔가 잘못됐다 여기 맵. 들어오면 죽는다. 안 들어와도 죽는다. 애들이 세졌네요. 별거 없네. 저건 뭐야? 원래 저런 거 있었어요? 잉? 뭐지? 아, 나 근데 개인적으로 저런 토네이도 묘사 중에 진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래픽은 이제 1등은 따로 있고 2등은 엘들링. 엘들링에서 이제 그런 저런 거 있었잖아요. 2등은 엘들링이고 1등은 바로 그겁니다. 그 택배 게임 뭐죠 그거? 아,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데스 스트랜딩. 데스 스트랜딩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막 토네이도 부는 씬이 하나 있거든요. 와, 거기에 진짜 그 지려요, 진짜로. 그리고 3등을 굳이 뽑으면 매드맥스. 너무 오래돼갖고 이제 약간 미화된 거일 수도 있는데, 매드맥스가 이제 필드에 한 번씩 토네이도가 불거든. 모래폭풍이. 아, 그것도 이제 오는 게 보이는데. 그거 지려. 아유, 안아줘요 당할 뻔했다. 자꾸 똥 던지면 좋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목 상태가 영 이상하네, 여기. 아니, 여기 잡몹 수준이 좀 이상한데. 어딜 봐서 잡몹이야. 환장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그러게요. 이 정도면 뭐 하나 안 잡고 온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 이상하다. 잠깐만,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다고, 길이? 뭐, 길은 중요하지 않긴 하. 하지만 너무하잖아 이거. 방패가 바로 깨진 거 아니야 방금? 개쩐다. 잡는 법이 있네. 때려? 어쭈! 여긴 뭐지? 아, 존나 수상하네, 여기, 씨발. 아, 여기 이상하네. 아, 정말. 에헤이, 참. 들 뭐지?
겁나는데? 쿠션을 두 개나 빨게. 으우, 시어 뒤질 줄 알았다. 아유. 아, 얘는 혼백이구나. 아우, 씨. 어, 어째. 아유, 이상하다 했어, 이건. 너무했지, 이건.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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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 너무했지. 여기는 도대체 뭐하는 마을일까요? 알 수가 없네. 어서 안아줘요 오는 소리가. 왔는데길래 여기는 한 분 계실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맞아? 어, 깜짝이야! 아! 아니 놀래라. 상자도 있네. 이 묘한 정적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 술병이 가득 찼다고요? 아, 그 체력 저거 그 혼백 잡으면 채워주더라고요. 여기도 안 열려 있고. 결국에는 저기가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애니 양심이 있으면 이거는 보스가 아니라 쇼컷 있겠지. 그렇지? 어, 저 나무 포션 성능 올려주는. 아이 그만해! 아 씨발 그만해! 아야. 너네 왜 쳐 맞는 모션도 없는 거야? 어우 아파. 오! 오! 오 잠깐만! 으악! 아니 얘네가 제일 와... 이거 맞아? 아니 이거 여기서 시작한다고? 나 못 가, 길. 아니 여기서부터네. 어, 연병을 하고 앉았네, 게임? 갑자기? 꺼져. 어, 갑자기 연병을 해버리네.
왜 이렇게 그 저 향에 이렇게 민감 그거 한 거지? 이상하다. 줄만 했는데. 여기도 그대로 생겼잖아. 아유 지랄. 저 위에 있던 세 마리는 사라졌네. 근데 여기 아마 코앞에 있었을 것 같은데. 버섯 개새끼 설마 또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 무조건이야 뭐야? 아니 얘가 그게 없어요. 첫 맞는 그런 게 없어 얘가. 좀 부조리해. 지랄이라니까 이거. 내가 처음에 이 게임 할 때 그랬잖아. 버섯 뽑고 나서 뭔가 타격감이 이상하다고. 저 뽑히는 새끼들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다른 애들은 별로 타격감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저 대가리 뽑아갖고 나온 애들이 다 이상해 뭔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봐. 근데 여기도 좋은데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게 여기 말고 제가 안간 데가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는 지금 이 장의 끝으로 가는 느낌이고 이상하네. 내가 이 마을 입구에서 백했거든요?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어, 여긴 나중에 와야지 하고 내가 돌아간 기억이 나는데. 저긴 것 같은데. 맞나? 근데 또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갔던 데 같기도 하고. 어떤 데인가 여기? 여기 왔던 데구나. 아 여기 아까 막 들이박 박치기 하던 그 혼백 잡았던 데구나. 아 뭔가 느낌이 거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 다 둘러봤단 소리인가?
아쉽다. 길이 어려운 것보다도 뭔가 맵이 너무 좀 다 돌았는지 의심스러워 계속. 정풍장으로 가면 되나? 맞네요. 가보지 뭐. 아니 뭐 더 알려주겠지 누가. 방패 뺏는 법. 얘가 차라리 쉬워. 솔직해서. 성을 두 개나 찍을 수 있네. 자, 착곤. 휘젓기로 한 명 명중할 때마다 치명타. 아, 이거 개쓰레기 기술이야, 이거. 씨발. 저 못 써, 못 써. 아유. 아, 이거 벽곤을 써야 되나? 누르면 후퇴. 동시에 무효시킬 경우 애매하네요. 곤봉치 스택을 수를 소모해 무거운 곤봉을 시전하고 적의 남은 생명치. 미선생 옆에 스킬이요? 저거 오른쪽에 저거 저거요? 나 저거 설명은 읽어봤는데. 에. 에, 일단 한번 오케이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기 그냥 바로 띡 하고 써지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가 있던데? 장비창의 설명? 그니까 동작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 뭐야 아 뭐야 뭐 나와? 어이구, 좀 못 계시네.
이거 이거. 포션 먹는 게 너무 느려. 아, 너무 한참 걸려. 아, 아이고, 또 한참 뛰어가야 되네. 살짝 불필요한데. 이런 건 조금 아직 귀찮네 좀. 라라라라라라라. 너희 죽는다잉. 낡은 딸랑이. 얜 보라색이네. 뭐야,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었는데? 광모로 둔갑하.. 아니 아니지. 호랑이 창귀로 둔갑하여 순식간에 적에게 다가가 검을 들어 내리찍으며 피해를 1회 입힙니다. 뭐지? 안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네. 끄덕. 좋은지 모르겠네요. 요. 아, 이거 설마 또 아니겠지? 아, 버섯. 아, 귀찮네. 빨리 와, 올 거면.
근육박스 뭐야 이거. 위로 올라가면 뭐 주나? 뭐 있음? 개똥도 없구만 씨. 다 머리가 없어요. 유리 사리병 장신구네. 기력이 오? 회피하면 기력이 올라간다고? 오. 괜찮은 아이템이 나왔네. 써볼까? 유인이 하려나? 저는 안 보이거든요? 님들이 기력 한 번만 봐주실래요? 유인이 한지? 유의미해? 생각보다 겁나 차? 어 그래? 쓸만한데? 알겠어. 니 짱센 똥인 거 알겠는데. 아니 나 그거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이대로 싸울 거냐고. 향로 하나 안 줄 거야? 여기 누가 봐도 보스잖아 여기. 아 참 아닌가? 보스 맞는 거 같은데 씨. 아 아니야? 잠시만.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 아! 이게 어느 나라 법이야 씨발.
아니 이거 맞아? 아니 보스를 잡기 전에 향로를 줘야지. 잡고 나서 향로 주는 거 맞아? 아니 뭔가 내가 입구를 잘못 찾아왔나? 아니 뭔가 이거 너무 부조리한데 이건? 아 이건 진짜 너무 부조리한데? 아 이건 공식적으로 씨발 병신 개 인디게임 씨발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씨발. 길이 여러 갈래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갈래로 가도 상관없게 만들어놔야지. 제발. 내가 뭔가 가다가 향로를 못 찾았나? 그래, 그랬겠지. 설마 향로 하나 없이 보스를 상대하게 만들어놨겠어?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돼? 안 되잖아, 씨발. 아우. 말파이트? 말파 누가 키웠냐, 씨발. 범인 누구야? 와.
뭐야 나 방금 뭐야 왜 안 움직여? 아 잠깐 뭐야? 잠깐! 패드가 씨발 패드가 건전지가 나갔어. 아 씨. 아 패드 건전지가 씨발. 아, 빡친. 아, 건전지 한 박스 사놔 갖고 괜찮은데, 아, 또 뛰어가야 되네. 아, 이거 너무 귀찮게 했나는데 이거 보스? 아, 아, 갑자기 게임 삭제하고 싶은데,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아유, 죽여라. 갑자기 좀 도전할 맛이 안 나네. 아, 뭐야 이거. 이렇게 한다고? 아, 뭔가 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게 너무. 극혐이야. 향로 배치가 좀 아쉽구만. 이런 거 보면 참 엘든링이 잘 만든 게 그런 세이브 포인트 두 개 애매한 데에는 쐐기를 박아놓잖아 걔네는. 아, 뭔가 알았는데, 이건. 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임마.
변경을 하네. 이게 벽이다, 야. 나같이 약간 성격 이런 사람들은 이게 벽이야. 아, 진짜 존나 삭제 마렵다, 이거, 진짜. 아, 이거, 왜 이렇게 싫지, 이거? 아, 이거, 이 지랄로 몇 번, 한두 번만 더 하면 게임 삭제하겠는데. 아, 너무 싫은데, 이거? 왜 이 지랄을 해놨지? 이게 말이 되나? 게임 잘 만들어 놓고 향로가 극혐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쪽으로 나갈 수 있나? 여기에 향이 있네. 신기하네. 쟤 뭐야? 여기로 오는 다른 길이 있긴 했나봐. 뭐야 저건? 어? 이건 또 뭐야? 되게 스위트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좀비가. 아. 쓸 줄 몰랐네. 아, 저쪽은 안 가지는데 이쪽은 와지는 건 도대체 뭐람? 흑풍산 대나무 숲 가서 침석평이죠. 그 먹은 게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좀 하고 옵시다. 아,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거는 이 보스를 잡고 가라는 길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가 저 새끼 잡으러 오는 길이라 들어와지는 건가 보다. 순서가. 아, 근데 사막 보다가 여기 보니까 난 너무 좋네. 아, 님들은 여기가 더 별로죠. 화질이 깨져가지고. 다 깨지죠, 그죠? 그러니까 길이 두 개로 올 수 있는 곳이면 둘 다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걸. 어이가 없다니까. 조텔. 天上宫阙。 回不去喽，一醉解千愁。
잠깐만, 나 근데 궁금한 게 이 호리병은 이제 버려야 되는 아 아쉽다. 첫 입에 꽉 차는 거 좋았는데 이젠 효율이 이게 더 좋겠네. 눈물 나네. 난 도대체 어디로 돌아온 거야, 그럼? 여기를 뒤로 한번 쓱 가봐야 되나? 뭘 많이 건너 뛰고 온 건가? 어우, 됐다, 이놈아. 간다. 일단 저 새끼 잡고 생각해보자. 길을 만들어 놨으면 쉽게야, 어?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못생겨가지고. 아우. 으잇! 아이씨, 새끼. 맞네. 왜 안 맞아? 아씨, 야, 풀렸어? 아, 그랬어? 어우, 맞추기 힘들다.
와. 죽을 때 됐지 뭐. 석선봉 돌부적. 부적을 계속 죽이는 하네. 장비는 아니겠지? 아, 깜짝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부적을 두 개를 얻었고요. 변신술을 굳이 쓰는 이유가 체력이 본체랑 달라. 그러니까 한 줄 더 주는 느낌이야.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 회피 셋이 나왔네요. 회피 RC 법술의 쿨타임 감소. 야, 회피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정지술이 워낙 지금 내가 잘 쓰고 있기도 해서. 근데 방어가 높으니까 성능보다는 방어를 우선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죠? 아니요, 무기 아직 못 만들었을 거예요. 방어가 방어를 챙기자. 무기는 제조가